오늘 특별 요리를 한번 네네. 해드릴게요. 네. 특별 요리요? 네. 파를 좀 많이 넣어야 되겠죠? 양을 네. 보고. 네. 뭘 하시는데요? 지금 매운탕 하시는 거예요? 이게 육개장인데. 육개장이요? 네, 아까 우리 잡은 거. 네. 네. 그걸로 어죽이죠, 어죽. 어죽인데, 어죽인데. 육개장 같이 네. 그렇게 한번 끓여서 먹으면 맛있어요. 아, 맛있겠다. 이거는 오늘 요리의 핵심 재료인데요. 이게 능계숙마예요. 근데 어떻게 이게 저? 네, 말린 거. 아, 말 이걸 네. 말려서 이렇게 먹어요? 네, 말려서 육개장이나 찌개 할 때. 아, 그래 거기도 네. 들어가요 육개장에? 네, 이게 좋아요. 어, 근데 그 많이 자르네요, 그죠? 많이 많이 넣어줘. 네. 우리가 아까 가져온 거, 네, 잡아온 네. 거. 네. 그렇지. 네. 쭉 털어놓고. 파도 많이 넣고. 양파도 넣고 양파 된장 넣고 고춧가루 고춧가루를 이제 육개장 같이 네. 금방 넣으신 거예요? 고사리 대신 눈계승마를 이렇게 넣어주고요 잡내를 제거할 소주를 부어줍니다 그렇게 또 조금 이렇게 끓이다 보면은 자 개봉 확두 이야 좋네. 아이고, 네. 야 보글보글보글하고 좋아요, 형님. 네. 네. 이게 어죽이요. 이게 어죽이요. 육개장이요. 이게 어죽이네. 네. 아직 쌀쌀한 방공기를 따끈하게 데워줄 얼큰한 한 상 완성됐습니다. 야 이거는 무조건 여기다가 밥을 조금 말아가지고 한쪽에다가 자박자박하게 해가지고. 아 좋네, 좋네. 네. 이 여기니까 이거 먹어보는 거요. 육개장 같네요. 아니 이게 파도 많이 넣으셔가지고 단맛도 돌고 게다가 이제 여기 이제 민물 생선들이 좀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눈계승마. 눈계승마 역할이 큰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아 어죽. 아 진짜 속이 든든하겠어요. 아 맛있겠다. 정말 만족스러운 일상이죠. 예. 하지만 그 한켠엔 약간의 미안함이 있다고 합니다.